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참담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땀 흘려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을 책임지고 싶었던 저희 통합진보당이 선거관리에서 부족했다는 부실을 매섭게 지적받고 무한히 사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 부정의 구렁텅이에 수많은 당의 간부들과 당원들이 완전히 빠져들었다고 비난받는 오늘의 현실은 참기 힘든 고통입니다. 진상조사 보고서에 현장 투표의 부정 사례로 명시되어서 거론된 해당 당원들은 진상조사위로부터 전화 한 통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완벽히 해명할 수 있고 증언할 사람도 충분한데 전혀 소명 기회도 받지 못한 채 부정의 당사자로 내몰렸습니다. 과연 누가 진보정치의 10수년 몸바쳐온 귀한 당원들을 야권연대 경선을 힘겹게 치르는 중에도 현장 투표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한 아까운 당원들을 책상머리에서 이정행위자로 내몰 수 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진실을 밝힐 의무만 있을 뿐이지 당원을 모함하고 모욕줄 권한은 없습니다. 당의 그 누구라도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책임져야 할 현실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오는 6월 3일 실시될 당직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를 중심으로 짜여질 차기 당권 구도는 이제 없습니다. 저를 모두 내려놓고 호소드립니다. 즉각적인 총사퇴는 옳지 못한 선택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당을 장기간 표류시킬 무책임한 발상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통합진보당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극단의 상황에 내몰린 분당의 골짜기도 넘어서 역사적인 진보통합과 야권연대를 성사시킨 주역들이 당원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나서주십시오. 당의 원칙과 정신을 지켜주십시오. 호소드립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죠? 네, 고맙습니다. 예, 존경한 전국 운영위원 여러분, 오랜만에 회의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힘든 청선 치르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회의를 굉장히 당의 양다리를 걱정하면서 지켜보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우리 당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국민 여러분, 통합진보당이 어떻게 되나 변심어린 시선으로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개월간 여러분과 함께 이 당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성심껏 저는 임해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부정이냐 부실이냐를 떠나서 우리 당의 비례대표 경선이 민주주의 일반 원칙과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선거가 끝나고 나면 공개되어야 마땅한 현장 투표에서의 투표소별 투표 현황 데이터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투표에서 시군구별 각 후보의 투표 현황도 여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선거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자료의 공개를 계속 요구했지만 중앙선관위는 지금 이 시각까지도 현장 투표소의 투표 결과를 투표소별로 공개하지 않았고
온라인 투표 역시 아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데이터를 업체에서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상식에 반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 당 내부에서 당직 선거도 아니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후보를 선출하는 투표의 결과가 최소한의 투명성조차, 상세한 결과조차 당원과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는다면 무엇을 담보로 이 투표에 대한 신뢰성을 주장할 수 있을지 저는 정말 난감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정구 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얘기를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좀 가슴이 먹먹합니다. 오늘 아침에 민주노총 산별 대표자들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당을 고쳤을 건지 폐기할 건지를 고뇌하고 있다. 또 지금까지 우리가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었던 것이냐, 이런 절규들이 쏟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간 정치로부터 고립되고 배제되어 온 그런 노동자들의 서름을 삭히면서 진보 정치에 대한 희망과 자부심만으로 가시밭길을 함께 온 분들의 그 울분과 실망이 담긴 그 떨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병을 고쳐서 사람을 구하듯 지금 우리 당이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을, 또 우리의 흉허물을 가감없이 우리가 드러냄으로써 건강한 당으로,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정당으로 반드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대표단이 이 엄청난 충격과 또 실망을 드린 상황에서 책임 이상으로 그 이후의 수습까지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표 운영위원들께서 그 점까지를 감안해서 논의해 주실 것을. 제가 어떠한 입장과 정파의 이해를 대변해서 그리고 공정성을 잃어서 제 마음이 흔들려서 기울어져서 조사에 임했다면 저는 반드시 당원 동지 여러분에게 질책과 책임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꼭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로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미련도 남음도 없습니다. 전국 운영위 동지들이 결정하시는 대로 또한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오늘 온전히 전국 운영위 동지들이 마련하는 대안이 우리 당원들 동지들의 여망이 되고 국민들의 눈높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